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자로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 영적인 행복을 우리는 모두가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 영적인 그 행복과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뭐 그런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처음 예수를 믿고 났을 때 영적인 기쁨과 그 행복이 왜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가? 그런 물음을 한번 던져보신 적 있으시죠?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너무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벼운 믿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벼운 믿음생활. 이 가벼운 믿음생활이라 함은 그리스도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순종하면서 겪게 되는 그 믿음의 세계, 그런 깊고 넓은 그 귀한 경험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나약하고 가볍고 또한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지지난번쯤에 나를 따르라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강조했던 것 기억하시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동시에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물론 제가 한 말은 아니죠.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을 제가 인용을 한 거죠.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통해 순종과 실천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순종을 하고 난 이후에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도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약하고 가난하고 그 행복, 그 복이라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산상설교를 뭐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 모든 마태복음 강해가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5, 6, 7장에서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설교하신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참 크리스천인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을 한번 던져보시면서 내가 과연 어떤 요구와 어떤 삶으로 명령받고 있고 거기는 얼마나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좋은 걸 하나 잘 들었다, 뭐 좋은 얘기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이 산상설교를 통하여 아주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설교자인 저는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그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의 번역에 대한 문제를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원래 원문에 보면 복이 있나니가 처음에 나옵니다. 복이 있다. 근데 이 복이 있나니라는 이 3절의 의미는 사실 히브리적으로 말하면 아슈레라는 표현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단지 어떤 소원이나 어떤 사실을 그냥 설명하고 서술하는 그런 표현법이 아니라 이것은 법정에서 어떤 판결과 판단을 선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가 아니라 복이 또다 느낌표 딱 찍고 선언하는 거니까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 그렇게 너무 직접적으로는 좀 그러니까 제목에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되도다 이렇게 번역을 제목에 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언뜻 들기에 아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는구나.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 곧 복을 받는 조건이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할 법한 그런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것은 복을 받는 조건이나 원인이나 근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그 상태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되도다 너 심령이 가난한 자여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3절의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복을 받는 조건과 원인으로서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나니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마카리우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영어로 blessed라는 단어겠죠. 그러니까 행복한, 뭐 복이 있는 뭐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단지 긍정적이고 좋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어떤 복됨이 아니라 그런 환경적인 좋은 여건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복의 내용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신적 성품과 관계된 의미가 있어요. 신적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된 복이라는 겁니다. 조금 제가 설명해드리면 시편 68편 3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근데 그 찬송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르크예요. 바르크. 이게 영어로는 블레스트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복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복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시면 복되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 복되신 하나님. 이 복되신 하나님, 복이라는 이 헬라어가 또 일로게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영어로는 블레스트예요. 그러니까 굳이 영어로 말하면 더 블레스트 가시죠. 아까 시편 68편에서는 블레스트 비 가시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복되다. 복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복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의 복에 있다, 복이 있나니라는 그 의미는 환경적인 어떤 여건적인 부분에 내가 잘 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의 의미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그 성품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복이 있다,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게 복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그의 거룩한 신성한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어떤 우리의 이 좋아지는 것, 뭔가 이렇게 부유해지는 것 또는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거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뀌거나 변경되거나 변개되거나 뒤바뀌어지거나 없어지거나 변질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래서 그 영국의 그 유명한 어떤 목회자이며 신학자였던 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복은 삶의 기회와 어떤 이 변화에 따라서 이 변화에 의존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삶이 어떤 행복을 주기도 하고 파괴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행복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많아도 많은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 돈을 많이 벌지만 또다시 여건이 바뀌면 불행해지고.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인생이라는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복은 그 누가 막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또한 파괴할 수도 없다. 뭐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로 관계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의 성품과 관계를 맺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3절에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가난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제 가난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부정적인 뜻을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그 유사 어구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요 읽은 이 본문의 구절의 유사 어구가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거기에 심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또 어떤 부류들은 하냐면 이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난을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아시시의 그 프란체스코 아시죠, 그죠? 그 성자처럼 어떤 거린처럼 생활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빈곤이 신앙의 모토로 이렇게 살아가는 캐톨릭 그런 성스러운 성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어떤 수도원에서는 여전히 빈곤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그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는 건 옳지 않아요. 누가복음 6장의 문맥을 보시면 그것은 예수께서
가난 그 자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정신, 물질 욕에 사로잡히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물질의 노예로 살아갈 수 없다를 말하는 거죠. 보세요. 부자만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요, 상당히 악착같이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상당히 아주 돈의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네? 더 많아요. 부유한 사람만이 돈의 노예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돈이 많고 적음을 말하지 않아요. 네? 뭐 부자가 뭐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거를 우리는 너무 이렇게 곡해를 해서 부자로 사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부자들이 더 많은 유혹이 있겠죠. 그건 맞는 얘기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가난한 것이 더 미덕이다, 신앙의 영성을 보장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결코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아셔야 되고, 또 하나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의 오해가 뭐냐면, 이것은 생내적인 인간의 기질이 아니에요. 기질상, 성격상 소심하고 뭔가 겸손하고 겸허하게 자기를 이렇게 낮출 줄 알고 부끄러움 잘 타고 수줍어하고 말도 못하고 뭐 자꾸만 이런 게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내적으로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생겨난 성질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저에게 두 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독일에 와서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She is very shy. 너무 수줍음을 타고 부끄러움을 탄대요. 얘가 너무 수줍음을 타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둘째한테. 야, 너 좀 말 좀 하고,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지, 왜 이렇게 늘 이렇게 샤이하게 하냐. 아빠, 독일말로 샬라샬라 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샬라샬라를 독일말을 못, 그러니까 독일말을 못하니까 부끄러운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여자애니까 좀 수줍음이 탈진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뭔가 겸손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고 얌전해 보이지. 세아랑 하나 누구예요? 그 유정이랑 노는 거 보면은 이건 뭐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못하는 것 때문에 수줍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심령이 가난한 것도 자칫 그냥 천성이 그냥 착하다는 것이 이 가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곤란하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천성이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이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동적이었던 사도 베드로를 기억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뭐라 그러죠? 주님,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굉장히 자기를 낮추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학식이 높고 지성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그의 지식과 그의 학식을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낮춘, 그것은 생내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통해 거듭남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정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물질적인 가난도 아니고 생내적인 인간의 기질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라버가 헬라어가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가난이란 뜻인데,
하지만 여기서 쓰인 이 푸토코스는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페나스라는 이게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가난하다 때 쓰는 단어가 이제 페나스인데 성경은 영적인 가난을 말할 때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뭔 차이냐면 이 페나스는 그냥 일반적인 가난을 의미한다면 이 푸토코스는 구걸할 정도로의 가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아주 정말 최악의 빈곤, 그러니까 혼자는 할 수 없는, 도움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내가 누군가를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가난을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그 단어가 쓰였어요. 일반적인 페나스로 쓰인 것이 아니라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게다가 심령이 가난한 거죠.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라든가 정서, 그러니까 인간의 생내적인 기질이 아니라 영적인, 그러니까 in spirit, 나의 영혼이 가난한 것. 근데 그 가난은 나 혼자 극복할 수 없는 일을 해서 어떻게 가난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냥 마비가 된 거죠.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가난의 상태. 이게 푸토코스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그런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나 자신을 의존하는 것에 대한 전적인 결여. 그러니까 나를 의존할 수 없는 그런 결여와 반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상태를 성경이 말하는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되다와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언어적으로 일단은 잘 해석을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 심령이 가난한 그곳이 이 복된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실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팔복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들으신데 물어볼 수도 없고 한번 테스트를 해야 여기다 이제 읽어오신 분들 이렇게 뭔가 써야 되겠어요. 과제 완료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성경은 이걸 팔복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팔복은 아니죠.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게 좋습니까? 가난이 좋으세요? 어떤 시기든 애통하는 게 좋으십니까? 온유하고 뭔가 국률이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건 등신 취급받는 거예요. 뭔가 눈치 코치 빨라야 되고 처세술이 능해야 되죠. 이 시대의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팔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만 이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아마 이 거리낌이 생길 겁니다. 이게 무슨 복이야. 복이 아니야. 그게 상당히 맞아요.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복인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본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존전 앞에 선다면 그 선다는 그 자체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느낌으로 어떤 반응으로 오늘 드시겠어요? 마음에 객관식으로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어떤 느낌인가? 1번 좋다, 2번 싫다, 3번 두렵다, 4번 아무 생각 없다. 몇 번이세요? 일단은 1번과 3번이 유력한 답이죠. 그죠? 좋죠. 그죠? 하지만 두렵죠. 그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 근데 좀 더 답을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이거죠. 마냥 좋을 수 있을까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반면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지난번 교류 공부할 때처럼 비참한
아주 미저리한, 미저리가 비참한 뜻이잖아요. 굉장히 패역한, 아주 죄 많은 그런 존재가 나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하나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섰어요. 마냥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좋죠. 감사하고 기쁘죠. 하지만 이제 내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의 소위 꼬라지를 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네.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함으로써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고 겁박하고 막 두렵게 하고 막 나를 못살게 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작 사랑과 은혜로 나를 품어주시지만 내 꼴이 죄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나를 보니까,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 나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패역한 죄인인 거예요. 그런 나를 인식하고 발견함으로써 갖는 그 두려움, 그게 영적인 가난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악 덩어리라는 걸 느끼는 거죠. 나는 죄밖에 지을 게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식함으로써 갖는 그 두려움, 그 가난함,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정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좀 더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다른 이제 표현법으로, 진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처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피겠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신, 온전하심과 온전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섰어요. 어떻게 반응이 나오세요? 너는 나처럼 온전하라. 그 주의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십니까? 어떤 반응이세요? 절망감이 들죠. 실패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 반응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수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 온전하는 그 명령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명령이 아니죠. 해야 하는 명령이에요. 해야 하는 명령이. 하지만 그 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늘 실패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정당한 우리의 정서예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가난한 거죠. 그 실패감과 절망감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이 정서는 그런 나의 죄인된 인식과 그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그 괴리감 속에 더 많이 절망하고 더 많이 실패감을 맛볼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모순을 이해하세요. 반비례를. 그러니까 내가 더 사랑하면 그분 앞에 내가 더 많이 당당하게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심령이 가난하여 만나죠. 그렇게 해주시죠. 신앙에 더 올라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더 당당해지고 내가 더 자유로워진다? 아니옵시다. 더 나의 꼴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러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하면 좋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좋은 곳으로 끝나면 사랑이 아닙니다.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사랑은 강조컨대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말초신경, 뭔가 감성적이고 뭔가
그냥 느낌상 좋으니까 그냥 허벌레 하고 웃으면서 좋아할 뿐이지 책임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누가 더 사랑이 크겠어요? 당연히 부모가 큰 거예요. 왜요? 책임을 지니까. 자식은 그냥 주는 것만 받아먹죠. 물론 부모를 사랑하죠.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고 키워야 할 그런 자세,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사랑이 센 쪽인 겁니다. 더 많이 조마조마하고 더 많이 긴장타고 그게 바로 부모인 거예요. 사랑이 센 쪽일수록 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심령은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나는 전적으로 죄만 짓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나아가는 것. 절대적으로 그분만을 의존하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을 이런 문구로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심령의 가난함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 죄인인 내가 갖는 영적인 마음이다. 근데 성경 그 마음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죄인됨이 맞닿을 때, 딱 맞닥뜨릴 때 느껴지는 그 영적인 정서,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정서가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그의 신앙생활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가벼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좋으니까 어떤 영적인 깨어짐도 없고 부담감이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져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올드보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그냥 희죽희죽 우는 거예요. 그냥 올드보이 아시죠? 그 최민식이 주연한 영화 거기 마지막 장면에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채 웃고 있는 그 최민식의 모습이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게 좋습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정서가 메말라지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이 죄인됨과 그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갖는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본질이에요. 사실 팔복의 가장 핵심은 처음 그 복이에요. 심령의 가난, 나 자신에 대한 가난함, 나를 빼내는 그런 첫 단계가 없는 한 이제 나머지 일곱 개의 복을 채우는 그런 이 과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쉬운 예를 많이 들잖아요. 공기가 빠져나가야 어떤 게 들어오듯이. 그렇죠? 공간이 없는데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심령이 가난함을 내가 절절하게 느껴야지만 나머지 복들이 이제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청결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 처음, 그러니까 이 팔복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상당한 논리와 상당한 흐름 속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소위 이런 유의 비슷한 말씀이 신구약을 통틀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군데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는데 우리 이사야 66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앞을 보세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여기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는 것에 의미. 자, 시편 34편 18절 19절. 시편 34편 18,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시편 51편 17절 말씀, 잘하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해하시겠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개념 속에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여전히 나는 다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빈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다 해주고 싶잖아요. 못해주니까 아쉬운 거죠. 그런 마음이요. 난 다 해줬어. 너 임마 내가 해주면 해줬으니까 너 임마 못 크면 돼 알아서.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쉽죠.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을 생각해 보세요. 네? 갈급하는 그 심령. 내 안에서 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시냇물을 찾아서 막 갈망하는 그 사슴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전에 그 배트맨 시리즈 가운데 영화 얘기도 합니다. 그 최근에 나온 그 다크나이트 라이즈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배트맨이 이제 그 악당, 그 가면 쓴 악당, 그 베일이라는 악당에게 아주 무참하게 밟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척추가 나가고 허리가 나가고 이제 그 어느 뭐 땅속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아주 그 굉장히 그 이렇게 절벽, 오를 수 없는 그런 절벽을 타고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죄수들이 거기 갇혀 있는데 그 절벽을 타고 올라오려고 하지만 다 떨어져서 죽거나 뭐 크게 다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트맨도 이제 감행을 하죠.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거기를 타고 올라가요. 근데 빈번히 떨어져요. 올라가지 못해요. 그때 그가 어떤 섬광과 같은 깨달음을 딱 느껴요. 용기와 의욕을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더 두렵고 죽음에 대한 무서움을 그가 깨달아요. 그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자기 동무들 어떤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벽을 타고 올라와서 그 배를 무찌르고 고담시에 새로운 평화를 이루었다는 그런 아주 해피엔딩의 그런 배트맨 시리즈 최근 편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물론 그 영화를 다 신앙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어깨에 힘을 빼셔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의 톤을 너무 이러시면 안 돼요. 뭐 그렇다고 베이스 뭐 이런 바리톤을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장로들처럼 소위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의를 꺾으셔야 돼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 이게 복인 겁니다. 그 일본에, 그 우리나라 출생이지만 일본에 건너가서 아주 이 극진 가라데를 이렇게 창설한 그 유명한 무도인이 있어요.
최배달이라는 그런 유명한 그 싸움꾼인데, 그러니까 무도인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냐면 전 세계의 100명의 고유단자들을 만나서 다 이겼어요.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한 싸움꾼이고 무도인이에요. 지금도 뭐 제가 어느 기록에 보니까 한 뭐 100만 명, 뭐 한 뭐 몇백만 명의 그 후예들이 있대요. 그 가라데 그 사람의 그 무술을 연마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이 말년에 이런 아주 엄청난 명언을 했습니다. 뭐 어떤 명언을 했냐면, 두려움을 아는 자만이 강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을 아는 자만이 강자다. 근데 그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거의 원펀치 그냥 케어거든요. 워낙에 싸움을 잘하는데 한 방에 그냥 사람을 케어를 시켜요. 한 방에 크게는 사람을 목숨을 앗아가거나 아니면 아주 불구로 만드는 그런 엄청난 파워를 한 방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방에 하지 말고 그냥 여러 대로 하면 굳이,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굳이 그렇게 죽일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적당하게 쓰면 될 텐데 힘을 조절해서.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한 방이에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하냐. 두려워서 그래. 두려워서. 그런 고수도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가 있죠. 나는 힘이 좋고 싸움 잘하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 그게 아니라 늘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죽음에 대한.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을 보면 그 사람이 많은 명언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글들을 쭉 보면은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써 있어요. 이 신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속에 자기도 모를 에너지가 나간다는 거예요. 신앙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신앙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아니요. 그거를 깨셔야 돼요. 그거를 못 깨면 심령이 가난한 이 신앙의 정서를 느끼지 못할 것이고, 느끼지 못하면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누리지 못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런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아마 던지실 수 있을 거예요. 답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심령에 살아나는 그 정서를 주셨어요. 거듭남을 통하여, 중생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그 정서를 신자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다 우리의 마음편에 주셨어요. 그 정서가 이제 발동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훈련 코스를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많은 훈련 코스들이 있잖아요. 없으시다고요? 다 있으시잖아요. 그 훈련 코스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 훈련을 할 겁니다. 아, 나는 절망하고 나는 비참한 존재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기록됐죠. 3절 4절에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뭘 이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이 의미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자에게 환난을 주시, 시험을 주세요. 훈련 코스를 주셔서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어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난하게 만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그가 이미 깨닫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믿음은 신자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죠? 신자 편에서 보면.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신자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무릎을 꿇는 거죠.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사도는 이 사실을 좀 더 나아가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즐거울까요? 왜 즐거울까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죠. 천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린 즐거운 거죠. 그 모든 환난과 시험과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이 나를 죽이고 자기 의를 꺾고 나를 내려놓고 하는 과정이 이것이 굉장히 나에게는 절망으로 찾아오고 실패감과 좌절로 다가오지만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복인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다 다양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훈련을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그것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은혜에서 더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찬송가 우리 335장 3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